선주 씨가 그냥 사람 좋게 웃어 넘겼지만 무척 난감했을 거예요. 지연이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선주 씨가 마음고생 많을 것 같아요. 왜 아니겠니? 지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겠지. 대리모라도 구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에이, 그건 아니죠. 누가 뭐 하고 싶어서 하니? 어쩔 수 없지 뭐. 아예 키우고 싶으면 입양하는 게 낫죠. 애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얘는? 아니, 생판 모르는 남보다야 우리 아들 핏줄이 낫지. 말도 안 돼. 그건 시어머니 입장이고요. 뭐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주 씨는 애를 가질 수 있는데 성우한테 문제가 있다. 근데 선주 씨는 애를 키우고 싶어서 대리부를 구한다. 이게 무슨 소리니, 흉하게? 아, 말도 안 되게. 왜 말이 안 돼요? 정작 기증받으면 되죠.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걔가 어떻게 우리 손주니? 걔가 어떻게 우리 성우 아들이야? 선주 씨나 선주 씨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내 딸 내 핏줄이 아닌데 어떻게 손주나 자식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돼, 얘는. 어머니 의외시다. 다른 건 쿨하시면서 이건 왜 그러세요? 우선 좀 알아보고 싶어요. 비용이랑 방법이랑. 아니요, 신랑은 이상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급하겠구나?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남자? 알려고 하지 마. 어, 정말인가 보네. 자기도 승리 씨 만나잖아. 난 안 돼? 난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 어떡하냐? 난 전화만 해도 가슴이 막 떨리는데. 뭐? 나 수업 들어간다.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